네, 독특한 스트라토캐스터와 독특한 기타리스트 김우종 씨 같이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억 속에는 어떤 게 진짜 슈퍼스트레스입니까? 저는 이게 진짜 슈퍼스트레스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말이 네. 많네요. 스트레스니까. 그러게요. 스트레스니까 슈퍼니까 그렇죠. 슈퍼스트레스죠. 독특한 기타리스트와 독특한 기타 한꺼번에 모셨다라는 네. 얘기가 오늘 가장 인상 깊었는데 네. 또 인상까지 깊어요?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너는 독특하니까요. 네.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기 있게? 너무 독특하니까요. 너무 독특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총 씨가 본인에게 슈퍼스트레스는 이걸로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어떤 뭐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여기 그러니까 관련된? 그렇다기보다는 뭐 이 팬더 이 제품이라기보다는 왜 그 당시 때 제가 좋아하는 락커드 뭐 그러니까 뭐 스키드로우나 뭐 머틀리크루 이런 밴드들 보면 다 이런 원색적인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트 바디에다가 플로이드 로즈가 달려가지고 여기에 뭐 잭슨이면 잭슨, 샤벨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뭐 여기 또 이제 뭐 흰색, 검은색, 뭐 주황색, 뭐 형광색 뭐. 이건데 뭐 픽업은 그냥 검정색.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이 되다 말은 맞아요. 아, 진짜 되다 말 그게 맞아요. 너무 심플하다 못해 그냥 되다 만 거. 왜냐하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다시 했지만은 뭐 플레임 메이플 탑에다가 몇 겹 해가지고 넥도 뒤에 보면은 보강목 쫙 들어가 있고 쫙 돼 있고 뭐 특히 알바네즈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암도 막 굉장히 멋진 거 들어갔는데 이때는 뭐 그냥 대충 나무 잘라가지고 맞아 대충 잘라서 그치.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 박아야 되니까 박고 암 안 들어가면 파고 예 파고 그래서 그냥 빵빵빵 놓고 그래서 보면 애들 이거 안 쓰니까 중간에 떼서 없고 구멍만 뚫려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도 없고 얘만 있고 뭐 그런 시절의 기타들이 약간 이런 컨셉이었죠.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막 뾰족뾰족하고 뭔가 엄청나게 막 테크니컬하고 메커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개량 형태의 슈퍼스트랫은 아이바네즈 RG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 전에는 사실 슈퍼스트랫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메탈 기타라는 개념에 가까웠었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메탈 기타를 보면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툭 잘라고. 탑 없고 원색에 그냥 픽업 턱턱 박혀 있고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해서 보면은 그때 잭슨, 샤벨 그리고 크레머. 네, 이런 기타들이 이런 햄머. 딱 하키체 같은 그런 뭐 헤드머신이라 이렇게 돼가고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메탈이 정말 뭐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던 그 시기 이제 MTV만 틀면 다 그런 기타 다 그런 기타를 메고 있었던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슈퍼스트랫이 용어가 정리되기 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 메탈 기타는 이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팬더는 아니었어요. 샤벨이나 중요한 거는 팬더는 아니었다. 잭슨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실제로 그 스티브 바이 그 학생 때 그 팬더 많이 쳤어요. 그 보면은 자기 메인 게 다 팬더인데 다 뜯어고 쳤어. 막 픽업 쌍홈에 뭐 덩싱홈에 뭐 여러분 스티브 바이 뭐 인터뷰 보시면 그 기타 들고 나와요. 그 기타 들고 나와 이거 팬더인데 나 옛날에 썼던 건데 이러면서 뭐 완전 다 뜯어고 쳐. 그 봐봐 팬더를 사고 다 뜯어고 쳤잖아. 그럼 왜 팬더를 써? 아니 이미 그런 걸 사라고 애초에. 아마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때 잭슨은 팬더보다 더 비싸지 않았을 거야. 아마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있고. 사실 그때 잭슨은 어떻게 보면은 헤비 메탈 기타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어떻게 보면은 드림 기타 같은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옵션들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수저 밴드들만 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메탈 기타가 득세를 하던 그 시절에도 정말 리얼 잭슨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요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물론 스펙이 달라요. 뭐 플로이드 로즈 안 달릴 건데 제이크리 기타가 좀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아, 네네 맞아요. 네. 제이크리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조금 달라요. 네, 맞아요. 뭐 픽카드도 있고 없고 뭐 차이도 있는데 색감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가 그 느낌 보면 그 시대 그때 느낌? 당시에 뭐 이제 그쵸. 그러니까 슈퍼스트랫이 RG 같은 개념이 아니고 솔로이스나 딩키 같았던 그런 시절에는 딱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메탈 기타입니다. 자 이게 1988년도 92년도에 출시됐었던 그 사양 그대로 약간 지금으로부터 90년이니까 30년 전 전통의 그 디자인 그대로 그 스펙 그대로 생각납니다. 네 이거 뮤직 라이프랑 영기타의 이거 맨 뒷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메탈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그 시기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딱 5년 동안 나왔던 그 사양으로 지금 다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팬더도 그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런 한로드류의 스트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양산되고 있을 때 팬더에서도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냈던 모델이 바로 H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스트랩 그리고 모델명은 HM 헤비메탈 스트랩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들고 쳐! 뭐 그렇습니다. 이게 팬더 재팬 리미티드 에디션 HM 스트랩 가격은 199만 9천 원 200입니다. 200. 좋네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8.5cm, 무게는 3.36kg, 두께는 43mm고요. 그리고 12프렛 뒤뚤리는 75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 우드예요. 아, 베이스 우드예요. 네, 베이스 우드. 그렇죠. 옛날 메탈 기타는 베이스 우드죠. 네, 옛날에도 베이스 우드. 베이스 우드 정말 많이 쓰였죠. 맞아요. 베이스 우드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씬 씨넥입니다. 사틴 우레탄 피니시고요. 헤드머신은 고도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의 스페셜 락킹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헤드에 스트랩 써 있고요. 네, 너트 너비 42.1mm. 이 내용도 읽을 때 보면 제정신은 아닌가. 야, 우리 서로 이러지 말자. 독특해요. 야, 서로 선수 보호하자. 자, 지판 로즈우드고요. 네. 지판 공격 반지름은 되게 독특합니다. 12도 아니고 16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7인치예요. 432mm.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17이라고 봤기 때문에 독특한 거지 아이바네즈에선 400 아니면 4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바네즈 430이 사실 요거를 표방한 거다. 17인치. 네. 스케일 길이는 638mm, 25.1인치입니다. 다 조금씩 우리가 알던 거랑 좀 조금씩, 예, 차이가 나죠. 24 전부 프렛이고요. 넥과 미들은 HM 싱글 코일 픽업, 그리고 브릿지는 HM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두 개의 톤,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 더블 락킹 트레몰로 리세스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저 밑에 달려 있는 건 스플릿이고요. 네, 저 토글 스플릿이 되면은 이너 사이드만 들어오게, 예, 되죠. 예. 네, 완전히 잘려가지고 완전 반쪽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총 톤이 5단이니까 5단인가요? 5단이죠. 네, 5단. 네, 네. 그러면 7개의 톤이 7개 되겠네요. 네, 네, 갈게요. 네. 와, 넘치는 파워. 진짜 힘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메탈 기타를 산다면 이런 걸 사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멋지게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 막 기타 치다가 막 빡 던졌는데 빡 깨졌는데 그냥 깨졌네 그냥 이러고 치고 막 이런 거. 왜 그래? 아 진짜로 막 그냥 깨져도 뭐, 그리고 여기 막 그냥 진짜로 막 옛날 그 뮤지션들 보면 자기 기타 낙서하고 그러잖아요. 막 낙서하고 스티커 붙이고 막 좀 그래도 막, 뭔가 막소도. 감정이 편안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플랫 메이플 탑 올라갔다. 그 순간부터 약간 좀 조심하게 치게 되네. 그렇군요. 네. 이쁜 거 착 붙어 있으면 조심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투박한 게 어쨌든 네. 그런 감성이 있다. 네, 스플릿 했습니다. 스플릿. 아주 효과 좋은 스플릿이네요. 아니 지금 스플릿 1단이라고 지금 이게? 네. 굉장히 활용도 높은 사운드였네요. 네. 네. 2단. 스플릿? 스플릿? 스플릿. 뭐야? 크린톤이 필요 이상으로 좋네요. 아,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좋을 수도 있지. 필요 이상으로 좋다니. 아니 뭐 헤비메탈 모델이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글쎄, 헤비메탈 모델이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난 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다는 얘기예요. 미드는 이건 되게 정갈하네요. 네. 미드 딱 피커는. 팬더 소리는 거의 안 나는군요. 네. 아재 맞아요. 소리가 나네요. 전통적인 팬더 소리가 안 나요. 네. 이 7개의 톤 중에 제일 처음 들었던 그냥 1단 험버커 톤. 그것만 약간 메탈 기타의 투박한 클린 톤 같고 네. 나머지는 다 팝스러워요. 다 팝스러워. 네. 마샬입니다. 마샬이고요. 이거 하나만 세. 나
얘는 탑모렐로 기타에서 이런 소리 날 줄 알았는데. 나도. 근데 그 너무 거기는 그 소리가 되게 나. 이쁜 소리. 거긴 정갈한 소리만 나고. 어 좋다. 나 그 타박도 좀 그려갖고 좀 올려놔. 김은총 매크로 원하는 사람이 많죠. 네. 센터. 아니 이거 그냥 펜더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하나도 기타가. 안 들어. 메탈 기타 같지도 않고. 어, 소리 좋다. 뭐 예쁜 소리 이렇게 잘 나. 메이킹 한번 네. 때려보시죠. 예. 때려보겠습니다. 어 진짜 좋다. 어이 어이 좋다. 소리. 컴온 마샬. 정통 헤비메탈. 아, 라이트 핸드는 못 해먹겠네. 어떻게 됐지? 네, 안 치겠습니다. 네, 라이트 핸드 무기. 마샬기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장난 아니네요. 날 마샬 게임. 날 마샬. 확실히 메탈이다.
와 좋다. 와 멋있다. 진짜 이게 우리가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량된 그 되게 날씬하고 매끈한 슈퍼스트랩 이전에 진짜 정통 헤비메탈 사운드 딱 그런 느낌이 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그러니까, 멋있는 메탈이네요. 그러니까 그 격렬한 뭐 데스메탈 이쪽 끝까지 간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정통 딱 그 메탈 느낌. LA 메탈. LA 메탈. 네, 그래서 그 메탈. 이쁘게 입고 쫄바지 네. 입고 머리 이거 해놓고 탁 치는. 뭐 오. 포이즌이나 뭐 이쪽 요쪽. 근데 옛날 어. 생각 형 한 잠깐 쳐보실래요? 옛날 생각이 옛날 생각 나 마샬 갱. 어 이거 진짜. 야.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 사운드 안 하죠? 와, 이게 신나네. 딱 잡으니까. 이게 저는 그 뭐랄까? 그 딱 그 시기에 정통 메탈 사운드를 재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포지셔닝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매끈한 슈퍼 스트레스로 이게 좀 트렌드가 바뀌면서 얘가 좀 옛날 구식 같은 사운드처럼 그때는 됐으나 그게 이제 30년이 돌아와서 다시 트렌디한 사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유행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정통 메탈 사운드.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거 은총 씨의 또 기가 막힌 또 시연으로 한번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들었습니다. 아, 아주 그냥 메탈 기운 듬뿍 받아가는 그런 네. 날이네요. 자, 요거 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비 메탈이 뭐 한문으로 따지면 중금속인데 HM 드리지 않고 저 LM 드리겠어요. 라이트 메탈. 라이트 메탈 또는 LA 메탈의 LA 메탈. 아, 네. LM 스트랩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슈퍼 스트랩. 슈퍼 스트랩.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는 30년 전통 할매 메탈 이렇게 할매 메탈 완전 뭐랄까 HM 네 그 할매 메탈, 할매 메탈. HM 그때 당시에 그 손맛 그대로 네네 네, 200입니다 199만 9천 원 어 가격 괜찮네 네. 자 몇 대 몇 대 몇 99.59 네 선생님도 조금 올라오셨고요. 네? 향수를 굉장히 자극했던 데다가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운드를 원래 슈퍼 스트레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반가운 마음에 맞습니다. 점수가 확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어처구니없는 조합 네. 맞습니다. 팬더와 팬더 재팬과 리미티드 에디션 헤비 메탈. 네. 아 근데 나는 그게 웃겨.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게 웃긴 거 같아. 다 웃겨요 사실. 여기 다 비문이라니까 지금.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을 이런 근데 나는 반갑다.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이게 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진짜 아우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하지 이 모델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탑모렐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 반전 매력이 엄청난 네. 그런 기타들이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기본적으로 소리 퀄리티가 되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퀄리티.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게 개량이 되면은 어떤 느낌으로 가게 되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아재가 있습니다. 요거랑 또 비교를 해 보시면은 그 이전의 슈퍼스트랩과 또 요즘의, 그 요즘의 예, 슈퍼스트랩의 그런 좀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자, 오늘 정말 향수에 젖게 해 줬던 90년 딱 전후의 그런 정통 헤비메탈 사운드 MTB 사운드. 사운드 어, 오늘 맞습니다. 잘 들어 봤습니다. 은총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연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